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같이 한번 오래간만에 시장이 지금 금요일에 이어서 또 하이 월요일까지 참 오래간만에 월요일이 이렇게 올라보기는 처음이었다 아니었나. 상당히 오랜만에 진짜 월요일날 장이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 기억이 잘 없어요. 그 정도로 월요일 장부터 시작해서 안 좋다가 금요일 한번 딱 올려주고 또 그다가 금요일 한 연속으로 금요일 날 또 한 20몇 포인트, 20포인트인가요? 오늘 31포인트 올라가면서 추세 전환 직전까지 가 있습니다. 이때 거래량 한 번만 터졌으면 좋겠는데 거래량이 아직 뒷받침되지 못하는 게 좀 아쉽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거래량이 한 번 딱 터지면 좋을 텐데 추세 전환이 딱 나가는 모습이 보여주고 거래량이 아직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좀 아쉽다. 거래량이 한번 또 터지면서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시장은 누가 이렇게 좀 매수 가담했나 보면 개인들은 도망가고 기관과 외근이 오래간만에 쌍끌이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지금 이거 이제 얼마 만인지 몰라요. 참 기억이 없을 정도로 그동안에 참 어려웠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인플레이션,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피크설. 더 이상 인플레이션은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이제 꼭대기 찼다. 이러면서 지수가 상승하고 외근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우리는 종목을 같이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래서 만약에 금리 올리는 것은 뭐 미국이나 마찬가지 우리도 최소한도 금리를 올려서 2.5포인트까지 갈 것이다. 미국 역시 금리 기준금리가 역전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빅스텝을 6월달 7월달도 연속해서 이어져서 0.5% 올린다 그랬기 때문에 연말까지 얼마나 더 올릴지 그렇다면 우리 시장의 금리를 앞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그것이 어떤 것이 맞을지는 좀 또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 금리 올라가니까 상당히 어렵다. 시장은 오히려 금리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돼요.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물가 상승률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거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더 못 올라갔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뭔가가 이제 좀 그것이 변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미국 시장도 보시면 5일 연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한번 볼까요? 지금 다우존스가 예, 지금 5일 연속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양봉이 다섯 개 나면서 얘도 아직 추세 전환 못 했기 때문에 오늘 저녁 장에는 추세 전환을 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확실하게 60일선을 통과하는 추세 전환을 멋진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별적으로 해 보고요. 자, 오래간만에 그 지금 한번 찾아보면 삼성전자가 끊임없이 팔던 것이 오늘은 외인과 기관이 100만 주 이상 150만 주, 120만 주를 샀습니다. 직계를 보면 그동안에 끊임없이 기관에겐 팔고 개인들이 샀었죠. 근데 오늘은 처음으로 5월 말에 프로그램 매매도 170만 주, 외국계가 188만 주, 그죠? 또 외국인이 158만 주, 기관이 122만 주 이렇게 사면서 개인이 270만 주를 던진 거를 역시 매수가 담아는 개인들이 꾸준히 샀다가 기관 외국인 매도에 감당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손실을 봤죠. 많이 손실을 봤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추세를 전환할 건지 좀 더 지켜보겠고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얼마나 외국인 기관이 팔았냐면요. 이제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외국인은 더 많이 팔았죠. 다만 걱정되는 건 뭐냐면 삼성전자의 공매도가 꾸준히 이었었다는 거예요. 이때는 뭐 거의 천만 주를 갖다 공매도를 쳤어요. 아니 천억을 갖다가 공매도를 쳤죠. 천구억. 그래서 끊임없는 공매도를 통하고 700만 주에서 주가가 가지를 못할 정도였었는데 어쨌든 얘가 추세 전환을 나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거리랑은 관계없죠. 거리랑은 관계없고요. 역시 많이 개인들이 사고 기관에게 매수하면서 시장을 오늘 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카카오 봅니다. 추세전환을 확실히 60일 돌파하는 추세전환은 삼성전자를 아직 못했고요. 넘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카카오를 한번 보겠습니다. 카카오는 지금 뭐 역별하고 이후에 계속해서 내리막길 가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세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아직 추세 전환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추세 전환하기 위해서 다시 반등을 가야 되는데 참 오래간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야, 제대로 이게 지금 공매도는 얼마나 지금 나오냐. 공매도 상당히 여기도 카카오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카카오도 오늘 공매도 금액이 자그마치 340억. 참 공매도 여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계속 종목이 계속 하락하면서 하향 추세로 지금 고점에서 얼마나 내려온 건가요? 고점에서 지금 여기까지 내려온 게 지금 47포인트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많이 힘든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잔뜩 사놓고요. 그죠? 기관 외국인 팔고 도망가는 개인 투자 사는 종목이 삼성전자, 카카오, 그죠? 이러다 보니까 또 네이버가 있죠. 신적 같기에는 네이버 역시 예, 추세를 살려놓지 못하고 한없이 흘러내려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죠. 자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아직은 개미들만 사고 기관 외국인은 매수 가담이 없었다. 얘도 공매도 추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역시 네이버에서도 끊임없이 공매들 통해서 주가는 하락하고 오래간만에 4% 올라왔는데요. 예, 공매도 순위를 보면 대한전선, HMM, 카카오가 여기 들어있다는 거죠. 그죠? 최근 한 열흘 정도, 한 1개월 정도 한번 보면 대한전선,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삼성중공업, 팬오션, 메르치, 두산메르치, HMM. 자, 공매도 치는 세력들 보면 그죠? 그래서 대한전선 1등,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는 아주 밥 먹듯이 지금 그런 게 많습니다. 옛날부터. 같이 보면 LG디스플레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수는 종목은 지금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그 다음에 공매도는 얼마나 할까요? 역시 자 거의 뭐 위 기관이 조금 사고 외국인들은 지금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많이 팔았고요. 공매도도 그 생각보다는 공매도가 그래도 다른 거에 비해서는 낮은데요. 예, 공매도가 저건 어쨌든 얘가 그동안에 과거에는 공매도를 엄청 심했었거든요. 자 고점에서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 개인들만 사고 기관이나 외국인은 매수 가담하지 않는 대표적인 종목이 삼성전자 그 다음에 네이버 그 다음에 카카오였다. 그래서 제가 추세 전환할 때까지 사지 말라는 뜻에서 아직은 살 때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유튜브에다 올렸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가는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면 오늘 보면 뭐 그죠? 2차 전지가 다시 또 반등을 시작했죠. 예, 이런 것들을 어떻게 들고 가냐에 여러분의 수익은 달라지죠.
당연히 지금 에코프로비엠도 그래서 이세 종목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직 살 때가 아니라는 걸 생각하면서 언제 차트의 타이밍이 오는지를 유심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투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매수 타이밍을 잡는 건데 보지를 않죠. 오늘은 그 2차 저기 원전 수혜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해운주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해운주들은 특히 오늘 애챔맨부터 시작해서 아프게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해운, 펜오션 등그 해운주들이 점수 떨어졌고요. 반도체나 2차전지 이런 것들은 다 올라가고 그 다음에 리오프닝주들도 반등을 해줘서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아주 그 좋아 보인다. 반도체하고 2차전지는 다 올라갔고요. 그러면 어떤 종목을 가야 되는지 그 다음에 리오프닝 종목들에서 상당히 지금 긍정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꾸준히 살펴보고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를 반드시 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뭐 지금 뭐 파라다이스라든지 뭐그 다음에 하나투어라든지 뭐 그죠 이런 옷장사 신세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영원무역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 기미를 보이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크게 가져가는 이런 전략은 상당히 좋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투자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해보면요. 제가 강의라고 같이 유료온도라고 같이 협업해서 나가다 보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수익 난 것을 너무 빨리 잘라요. 안타까워요. 수익을 스스로 제한하지 말라는데 참 수익 난 것은 빨리 자르고요. 수익은 재빨리 실현합니다. 뺏길까봐. 여기도 올라갔다 누르면은 이걸 더 사야 되는데, 올라가면 자르고 여기서는 이제 못 사보죠. 그래서 주식을 남겨놔야, 최소한도 내가 한 종목당, 만약에 1,000만 원이 들어갔다면, 그죠? 1,000만 원을 줄여서, 뭐, 얼마를 사야 될 거예요? 이렇게 줄여나가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떨어지는 데는, 올라가는 데는 더 사서 수익을 크게 내려가는 이것이 투자의 지침에서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올라갔다 조정 여기서 안 자르면 여기 조정돼서 끝났다고 생각하고 잘라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이 더 커지는 거는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럼 수익이 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차트로 모든 걸 행동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은 마이너스 종목 하나도 없어야 돼요. 다 마이너스 나면 손절해버리고 그죠? 또 올라가면 올라간다. 그래서 사실은 돈을 버는 방법은 그죠? 제가 포트폴리오를 짰다면 우상향 할때 여러분이 들고 가야 이게 수익을 크게 내는데 전부 잘라버립니다. 전부 목표가, 손절가, 매수가 이래가지고 전부 매수가 얼마래서 잘라버리고 그래서 그걸로 다 돈을 엄청 벌었다고 그걸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이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는 그건 각자의 원칙이 있으니까 그 원칙대로 가는 거면 되는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 여러분이 견뎌내지 못한다. 좋은 수익이 나기 위해서는 뭔가 견뎌내야 그 보상이 오는 건데요. 그 보상을 기다리는 건 죽어도 싫죠. 그러니까 수익이 안 커진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또뭐 일단 시장은 전쟁이 안 끝나서 뭐 설왕설래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방과학 종목들도 움직이고 그다음에 자동차도 움직이고 그다음에 2차전지 그다음에 배터리 종목 2차전지 배터리 종목 그다음에 스마트폰 수혜주 이런 것 전체적으로 은행주 전체적으로 나갔는데 아쉬운 것은 그 오늘은 해운주하고
그다음에 원자력 수혜주들이 지금 조정을 받았고요.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지금 올라갔기 때문에 오래간만에 여러분들이 잘 들고 가셔서 다 이것도 신고가 났으니까 조정 들어온 거죠. 조정 들어오면 또 나가겠죠. 그걸 믿으시고요. 좋은 기업을 들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수익이 커지는 건데요. 전부 가는 거는 자르고 더 이상 안 갈 거라고 잘라버리고 떨어지는 종목은 본전 찾아야 되니까 죽어라 들고 가니까 여러분의 계좌는 절대로 커지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약세장에서 수익 커지기가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걸 지키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다 팔아버리고요. 손절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올라가는 종목은 없고 조금 먹고 자르고 그죠. 수익을 극대화해야 되는데 내려가는 종목은 다 싹둑싹둑 잘라서 상당히 어려운 국면을 만들고 있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사서 얼마나 들고 갈 것이냐. 저는 계속해서 유료원들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좋은 종목이라면 3 내지 5년을 가야 된다. 3년에서 5년은 정도 가줘야 수익률이 달라진다. 이것은 뭐냐면 여기서는 그죠? 왜 종목들이 보면 이렇게 내가 산 종목이 떨어졌다 2년 동안 떨어졌다가 3년째 올라가는 종목이 있을 수 있고요. 그죠? 또 3년 동안 못 가는 종목이 있을 수 있고요. 그죠? 이게 다 종목에 다 다릅니다. 그래서 포트를 잘 짜서 가져가면 이길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는데 그걸 잘라버리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되죠? 수익 나는 것은 잘라버리고 손실 나는 것은 본전을 찾는 의미에서 악착같이 들고 가다 보니까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이기는 방법은 포트폴리오를 짜고 시장을 그죠? 견뎌내서 시장의 횡포를 견뎌내고 가는 것이 수익이 커지는데 좀 안타깝게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린 투자자들은 결국 원위치로 가서 수익을 크게 내지 못하더라. 자, 그걸 잘 포트를 짰다는 것은 동일 비중으로 포트를 짰다는 것은 어떠한 승리한테도 이기는데 우리는 참지 못해서 그걸 수익을 크게 가져가지 못해서 안타깝죠. 자, 최소한도 200%, 300%, 400%, 600% 이렇게 나는데 다 잘라버리고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걸 못하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또 이번에 인도에서는 밀가루에 이어서 그 다음에 설탕 거기다가 또 쌀까지 수출 규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역시 뭐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미국에서도 아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 그것이 만약에 개선되면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시장도 강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갈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앞으로 펀더멘털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걸 잘 파악해서 거기에 걸맞는 종목을 매수한다면 자 무료방송에서 한번 그걸 얘기를 해줬죠. 종목들이 어떻게 가야 되는 거고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갔을 때 그래서 성장하지 않는 기업, 성장하는 기업을 매수해야 돼. 이런 걸 뭐라고 그런다? 성장 가치주라고 그러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의 수익이 커지는데 그렇게 하질 못한다는 게 대부분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장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이 커지는 종목을 선택하는데 그죠? 뭐 우리가 뭐 투자를 위해서 현장 직접 방문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장 가치를 보면서 아 기업이 성장하고 있구나 그걸 믿음으로 가져가서 여러분의 수익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걸 대부분이 투자들은 개인 투자들은 공부가 안 돼 있어서 하지를 못합니다. 다 흔들려 아유 가다가 이렇게 떨어져 봐요 나 죽는다 그러죠. 근데 좋은 기업은 또 가거든요. 그걸 믿어야 되는데 부실 기업을 사놓고 장기 투자한다고 우기면 정말 어려운 경우를 겪게 될 수 있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말죠. 자 오늘은 어쨌든 주식을 어떻게 지금 분위기가 이틀 동안 올라가면서 우리도
금요일 월요일 장을 좋게 만들었으니까요. 한번 잘 활용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한번 주식을 보유해 보시죠. 이 시장이 다시 살려놓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수익을 더 확실하게 들고 가기 위해서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하고 정말 돈을 잘 버는 성장 가치주라면 여러분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강력하게 보유해서 수익을 더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듣는 순간 여러분들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